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오늘은 좀 오랜만에 프리다이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누누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프리다이빙은 아주 안전하고 편안한 활동이다. 여러분이 프리다이빙을 하실 때 어딘가 불편하거나 고통스럽다거나 아프다면 여러분은 잘못하고 계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이 프리다이빙을 하실 때 많이 하는 실수와 그 실수로 인해 여러분들이 받는 고통,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다이빙을 하시다가 다이빙이 끝난 다음에 몸에 이상이 계속 느껴진다면 절대로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여러분의 프리다이빙 강사님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바로 해당하는 병원으로 찾아가서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먼저 확실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와 일반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일시적인 증상이 발생했을 때 보통은 왜 그런 증상이 발생하는지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머리끝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머리와 관련된 부상, 여러분들이 보통 머리에 관련해서 프리다이빙을 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두통이 있을 것 같아요. 프리다이빙을 할 때 두통이 느껴진다. 두통 같은 경우의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프리다이빙을 할 때 일시적인 두통이 발생한다면 가장 의심하기 쉬운 이유는 바로 하이퍼벤틸레이션입니다. 여러분이 물 위에서 릴렉스를 할 때 숨을 일반적이지 않게 쉰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심호흡을 연속해서 한다거나 혹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호흡을 한다면은 초과호흡이 발생하는데요. 이 초과호흡의 증상 중에 하나가 두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굉장히 간순합니다. 짧게는 한 5분 정도, 길게는 한 30분 정도 그냥 편안하게 숨을 쉬어주면서 휴식을 취한다면 그 두통은 사라질 거예요. 흔히들 두통을 느끼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가벼운 멀미 증상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에서 멀미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예상을 하는데 바다에서 멀미를 할 수 있다는 거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바다에서 멀미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배멀미 안 하시는 분들도 바다에 오래 떠 있으면 멀미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거칠 때 멀미를 심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잔잔할 때 멀미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잔잔한데 물 그림자, 햇빛에 비친 물 그림자가 바닥에 어른어른거리는 걸 보고 멀미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증상이 가벼운 두통이라든지 뭐 구토 증상이라든지 그 다음 속이 좀 안 좋다라든지 어지러움, 이런 증상이 느껴진다면은 요것은 멀미 때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한 번이라도 바다에 더 많이 들어가서, 자주 들어가서 바닷물이 흔들리는 거에 익숙해지면 사실 이건 장기적으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는 문제긴 합니다. 멀미엔 답이 없어요. 익숙해지는 게 최고죠. 물 많이 드시고요. 또 머리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사진 찍고 싶은 욕심에, 영상에 담기고 싶은 욕심에 내가 다이빙하는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빙글빙글 돈다든지 내 진행 방향과 상관없이 수면을 바라보면서 거꾸로 수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프리다이빙에 있어서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력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고 다이빙 컴퓨터 없이도 지금 물속에서 시간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흘렀는지 예측할 수 있고 여러분의 깊이가 몇 미터인지도 감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가라앉고 있는 것인지 뜨고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있고요. 공간 지각 능력이라 그러죠.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지금 내가 아까 흙깃 봤던 동굴 벽이, 바닥이 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정도 속도로 가라앉고 있으면 곧 부딪히겠구나 라고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요 경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절대 다이빙을 하시면서 몸을 빙글빙글 돈다든지
특히 상대적으로 얕은 곳에서 파도가 있는 곳에서 다이빙을 할 때 내가 진행하는 방향을 보지 않고 다이빙을 한다든지 한다면은 머리나 등, 어깨 이런 곳을 산호에 부딪혀서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속에서 다이빙을 하게 되면 피부가 굉장히 부드럽고 예민해져요. 그 상태에서 수트를 안 입은 채로 산호에 부딪히게 된다면 굉장히 크게 다치고 상처 부위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마스크를 쓰게 되면 생각보다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요. 여러분이 좁은 동굴을 통과할 때 분명히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내 머리에 부딪힐 만한 높이라면 내 시야에 들어와서 고개를 숙인다거나 피할 수 있는데 프리다이빙 마스크, 표면적이 작은 프리다이빙 마스크를 끼게 되면 마스크 스커트의 시야가 가려서 실제로 부딪힐 수 있는 높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못 보고 진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바위나 동굴벽, 산호에 머리를 부딪혀서 크게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주변을 잘 살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머리에서부터 시작했으니 조금 내려가 볼게요. 눈 주변, 광대, 이마 위쪽.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이 안쪽이 굉장히 아프다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해골 안쪽에서부터 바늘로 바깥쪽으로 콱콱 쑤신다거나 뭔가가 이렇게 팽창해서 눌리거나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유가 바로 이퀄라이징 때문입니다. 우리 얼굴에는 빈 공간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귀를 이퀄라이징 해줄 때는 이 공간까지도 다 이퀄라이징이 되는데 문제는 그 공간이 그냥 뻥 뚫려 있는 게 아니고 나비 날개처럼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공간에 염증이 있다거나 농이나 콧물 혹은 일반적인 물 때문에 특정 좁은 공간이 막혔다? 그 공간 안쪽에 있는 부분은 이퀄라이징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답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리다이빙을 하시는데 잠수를 하는데 있어서 이퀄라이징을 했는데 귀는 잘 된다. 근데 눈 위쪽, 이마 위쪽 혹은 광대 쪽이 안쪽에서부터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 그 부위가 이퀄라이징이 안 된다는 뜻이고 시원하게 코를 풀고 다시 도전하시되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면 다이빙을 멈추시길 권해드립니다. 그쪽은 그냥 뼈로 이루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다이빙을 쉬고 푹 쉬고 나서 다음날 혹은 다다음날 정도 다이빙을 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귀 이퀄라이징에 관련된 이야기는 워낙 많은 질문이 있었고 워낙 많은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눈 주변부에 있어서 이 바깥쪽에 고통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혹은 눈의 실핏줄이 터진다든지 요 눈두덩 주변이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멍이 든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원인은 여러분이 마스크를 너무 꽉 조였기 때문이에요. 초보자분들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마스크에 물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내가 마스크가 너무 헐렁한가 보다 하고 마스크를 더 조이고 더 조이고 더 조이는데 잠수해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마스크가 수압 때문에 점점 얼굴을 파고듭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고통이 느껴지고 다이빙을 끝내고 올라왔을 때 보면은 여기가 팬더처럼 멍이 들어있고 눈에 실핏줄이 다 터져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마스크에 물이 들어오는 경우는 마스크가 조금 삐뚤어졌다든지 마스크 스커트 속에 머리카락이 꼈다든지 혹은 마스크 스트랩을 정확하게 뒤통수 위쪽으로 안 올렸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물이 들어오는 거지 절대 마스크가 헐렁해서 물이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프리다이빙을 할 때 턱과 잇몸의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고통을 느끼냐면은 너무 추운 곳에서 다이빙을 할 때 혹은 너무 춥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수온이 28도 정도 되더라도 비키니만 입고 다이빙을 하다 보면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가면 체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스노클을 좀 꽉 무는 경향이 생겨요. 다이빙을 하는데 턱이 아프다거나 잇몸이 아프다? 물론 스노클 자체가 좀 크고 뻣뻣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추워서 혹은 긴장해서 자기도 모르게 긴장해서 이를 앙 물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이빙을 하시는데 다이빙 할 때마다 저는 턱이 너무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내가 스노클을 너무 꽉 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버릇을 고쳐보시길 바랍니다. 이가 아픈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에, 특히 어금니에 충치가 있다거나 혹은 이를 떼어서 그 안쪽에 밀폐된 공간이 생겼는데 물속에 다이빙을 하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밀폐된 공간이 오그라들면서 그 안쪽이 이퀄라이징이 안 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를 떼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주 생길 때도 있고 이를 안 떼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충치가 안쪽에 생겼는데 바깥쪽이 음식물 찌꺼기라거나 물이나 혹은 침의 점액질로 인해서 그 이 안쪽 공간과 바깥 공간이 밀폐되게 되면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경우에도 딱히 답은 없어요. 이를 떼우지 않았다면 그냥 물 많이 먹고 자연스럽게 해결될 때까지 다이빙을 쉬면서 기다리는 게 정답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를 떼운 곳이라면 이것도 이 사이너스 안쪽 공간과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평소엔 괜찮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금니 한가운데가 이와 잇몸 사이 부분이 엄청나게 아프다. 이퀄라이징이 안 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먼저 좀 물을 마신다거나 가글을 해서 그 밀폐된 공간을 막고 있던 점액질의 성분이라든지 그 부분을 제거해주는 걸 한번 노력해보시고 만약에 그래도 고통이 계속된다 싶으시면은 다이빙을 멈추시고 하루나 이틀 정도 충분히 쉬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 없을 거예요. 사실 저는 거의 태어나서 이 때문에 치과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기억에 사랑니 치료받으러 간 게 다라서 이를 떼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몇몇 스쿠버 다이빙 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 떼우면 그 부분이 항상 이퀄라이징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를 떼울 때 완전히 밀폐하지 말고 떼어달라고 치과에 요청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해본 케이스가 아니라서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치과에서 이를 떼운 게 이퀄라이징에 큰 영향을 미쳤고 치과에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여기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입술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다이빙을 한 30분 정도 했는데 혹은 다이빙 시간이 별로 안 됐는데 여러분들의 입술이 파랗다. 보라색이다. 혹은 버디의 얼굴을 봤는데 버디의 입술이 파랗다.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은 가벼운 저체온증, 추워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일단은 배 위에 올라가서 체온을 높이고 물을 좀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단순히 추위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물속에서도 우리 몸이 산소를 더 태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은 LMC에 대한 위험도 좀 높아질 수도 있고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는 또 이게 잠수병에 대한 위험을 높여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만약에 입술이 파래졌는데 혹은 버디의 입술이 파래졌는데 계속 다이빙을 하려고 한다? 바로 머리 붙잡고 배로 올려버리시길 바랍니다. 프리다이빙을 하고 나면 목이 간질간질간질하고 다이빙하면 물속에서 꼭 기침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혹은 가슴이 좀 옥죄어지는 느낌이 든다. 답은? 기도압착이나 폐압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통 사진이나 영상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기도는 말 그대로 공기가 통하는 관이잖아요. 여러분이 잠수를 해서 내려가면 그 기도 속에 있는 공기의 부피가 줄어들어서 기도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목을 쭉 뻗고 몸을 스트레칭한다든지 기도가 더 좁아지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다행이지만 이런 경우에 수면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피가 조금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침을 했을 때 각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기도나 폐 부상이 생긴 문제일 수도 있고 치료도 어렵고 이 부상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상처가 나면은 다이빙 할 때마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리다이빙 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절대 물속에서 몸을 스트레칭하듯이 무용하듯이 쭉쭉 뻗어주시면 안 됩니다. 항상 턱은 목에 가까이 붙이고 몸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이셔야 되는 거 내가 턱을 목에 붙이고 움직일 때 위를 보고 싶다 혹은 다이빙하면서 내려갈 때 바닥을 보고 싶다 목을 쭉 뻗고 보는 게 아니고 고개를 살짝 들어주고 눈을 위로 치켜떠서 흘끔흘끔 봐야 된다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다이빙 하실 때 순간적으로 늑강근이라 그러죠?
갈비뼈 근처에 근육이 아프다거나 심장이나 폐 쪽을 찌르듯이 아프다거나 이런 고통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숨을 너무 급하게 쉬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잠수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숨을 들이마실 때 욕심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갑자기 가슴 근육을 부풀려서 폐에 공기를 밀어넣다 보면은 그 주변의 근육이 놀라서 일시적인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보통 그냥 조금 쉬고 나면 괜찮아지는데 요런 부상, 요런 고통을 막기 위해서 최종 호흡은 천천히 페이스를 유지해 가면서 하는 게 좋고요. 절대 급격하게 숨을 하고 들이마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프리다이빙 할 때, 그리고 평소에도 이 가슴 근육 관련해서 스트레칭 꾸준히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프리다이빙이 끝나고 육지로 올라와서 샤워를 하면서 몸을 봤는데 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 있어. 발진이 나 있다거나 혹은 가려워요. 그래서 봤더니 피부가 뻘겋고 뭔가 두드러기가 나 있어요. 어? 벌레에 물렸나? 해파리인가? 물속에서는 따끔따끔한 느낌이 안 들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유는 정말 다양해요. 하나라고 딱 집어가지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플리라고도 부르는 작은 미생물들 혹은 시라이스, 바닷속의 이나 바닷속의 벼룩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해파리 유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크기가 작아서 눈에 안 보이고요. 물속에서 따끔따끔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 느낌 없이 육지로 올라오고 나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물속에서 다이빙을 쭉 하다 보면은 래시가드라든지 수트 안쪽으로 물이 들어올 텐데 이때 이런 플랑크톤들, 해파리 유충들이 같이 들어와요. 이 옷을 벗고 샤워를 하면서 몸을 문지르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해파리에 쏘이기 시작하는 거죠. 다만 이 원인이 플랑크톤 때문이다 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전날 먹은 음식에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피부가 네오프렌이라든지 어떤 래시가드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벼운 알러지 증상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딱 잘라서 프리다이빙을 할때 발생하는 부상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뜻한 나라에 가서 동남아시아에 가서 프리다이빙을 한다? 피부에 발진이 생기기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 당연히 이제 음식을 의심해 볼수 있지만 평소에 자주 입던 수트나 래시가드가 아니라면은 네오프렌이나 래시가드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 혹은 우리가 좋아하는 망고 같은 경우에 실제로 망고의 껍질이나 씨앗은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옷나무와 비슷한 울루시올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옷도 고르는 것처럼 로컬 마켓에서 망고다. 1kg 주세요. 막 만졌다거나 혹은 망고 맛있다고 씨앗까지 쪽쪽 빨아먹었다거나 한다면은 손이나 팔이나 얼굴 같은 곳에 망고 옷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일단은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가렵고 하루 이상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피부과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증상의 처치나 처방에 있어서는 전 세계 어느 병원에서든 큰 문제 없이 처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 언제나 여행 가시기 전에는 여행자 보험을 드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해파리가 의지를 가지고 쏘는 게 아니고 해파리의 몸이, 해파리의 촉수가 일정 압력을 받으면 자동으로 쏘아버려요. 그래서 사실 죽어있는 해파리를 건드렸을 때도 쏘여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해파리 유충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도 바다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육지로 올라와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면서 문지르기 시작할 때부터 쏘이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바다에 떠 있는 해파리 만지지 마시고 바다에 해파리가 있다? 절대로 가까이 가시지 말길 바랍니다. 뭐 요거는 사실 확인되지 않은 제 가설인데 요런 해파리의 공격 방식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해파리에 거의 안 쏘여요. 똑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다이빙을 할때 유독 저 같은 경우에는 해파리에 안 쏘인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설 중에 하나가 프리다이빙을 할때 조용하고 차분하고 천천히 잘 움직이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해파리에 쏘일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하나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다이빙할 때 너무 급하게 수면에서도 물장구 쿵쿵쿵쿵쿵쿵 치면서 움직이지 마시고 항상 차분하고 조용하게 움직이면 해파리에게 쏠 가능성도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손끝 발끝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다이빙을 하시는데 별로 춥지도 않은데 입술 색깔도 멀쩡하고 추위를 전혀 느끼지 않는데 손끝 발끝이 부르르르 떨린다거나 몸이 살짝 떨린다거나 혹은 손발끝이 좀 저리는 느낌이 들고 있다? 가벼운 LMC 증상이 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사지 끝부분까지 컨트롤할 만큼 산소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 경우에는 일단 다음 릴렉스를 굉장히 길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깊은 다이빙은 절대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다이빙 끝! 하고 그날은 다이빙을 멈추는 게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로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은 일단은 수면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충분히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이빙을 할 때도 절대로 여러분들 실력보다 무리해서 깊은 곳에 무리해서 오랫동안 다이빙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LMC 증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시적이고 다시 충분한 산소만 공급된다면 전혀 문제없이 손발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요. 그래도 그 다음 다이빙부터는 특별히 주의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다이빙을 하실 때 고통을 많이 호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발목의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다이빙을 하실 때 발목이 아프다, 발목이 불편하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핀이 싸구려거나 잘못됐다, 혹은 비싼 핀으로 바꾸면 나아진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발목이 아픈 이유는 프리다이빙할 때, 킥을 할 때는 발끝까지 고르게 힘을 줘서 발끝을 꾹 밀듯이 눌러주고 그 다음 다리가 그 발끝을 따라오듯이 움직여야 되는데 보통 발목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 자체에는 힘을 주지 않고 발목을 털듯이 움직여요. 허벅지나 종아리에만 힘을 주고 발목을 털듯이 움직인다거나 혹은 발을 차듯이 킥을 내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발목에 과부하가 많이 걸리고 발목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200만원짜리 카본 핀을 쓰시던 파이버글라스 핀을 쓰시던 플라스틱 핀을 쓰시던 자세만 올바르게 한다면은 근육은 조금 무리가 올지언정 특정 관절에만 부하가 걸려서 고통을 받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요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만 특정 풋포켓이 특정 사람들의 발에 안 맞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사람마다 발의 생김새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발볼이 넓은 사람, 발볼이 좁고 높은 사람,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발등에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풋포켓에 압착을 느껴서. 발등에 툭 튀어나온 뼈가 아프다 이럴 때는 한 사이즈 큰 핀으로 바꿔주고 핀삭스를 신으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면 프리다이빙을 했을 때 여러분의 신체가 고통받는 이유, 여러분들이 프리다이빙을 할 때마다 피를 보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노파심의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일반적인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와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지 여러분들 개개인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다이빙을 했는데 여러분들 신체의 어떤 부위가 하루 이상 고통이 지속된다거나 계속적인 문제가 생긴다면은 절대로 주변 사람과 의논하지 마시고 저희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지 마시고 프리다이빙 강사님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바로 전문의를 찾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프리다이빙은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자격증 코스 범위 내에서만 한다면은 그 어떤 운동이나 활동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활동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몸에 고통을 감내한다거나 어떤 부위의 부상을 감내하고 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프리다이빙 하실 때 반드시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시고 버디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부상 없이 안전하고 즐거운 프리다이빙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아름다운 로타 바다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